내년은 정말 마세라티에 있어서는 중요한 해가 될것 같고, 그다음에 뭐 다시 태어난다? 뭐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, 내년은 이제 신차 출시한 MC20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 단장했던 결과물을 고객분들에게 직접 이제 인도하는 과정이 되니, 신차 출시하는 부분도 그렇고, 내년이 정말 저희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, 또 마세라티 좋아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그 어떤 해보다 내년이 좀 뜻깊은 해가 되지 않을까.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으니, 지금 MC20과 그다음에 신차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뭐 1, 2년 준비해서 된게 아니고, 그전부터 쭉 준비를 해왔던 결과가 이제 나온 거니, 내년은 뭐그 어떤 해보다도 중요한 해라고 판단도 되고,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에 저희 소형 SUV 그리깔레 공개가 되고, 그다음에 뭐 기블리 하이브리드 나오고, 기블리 그다음에 꽈트로포르테 르반떼 트로페오 또 3총사 나오고,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MC20이 실질적으로 인도되는 시기다 보니, 한 해가 되게 좀 빡빡하게 돌아가지 않을까. 왜냐면은 소형 SUV 같은 경우는 MC20이야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, 조금 이제 접하는 고객층 자체가 뭐 그렇게 넓지 않다 치면, 소형 SUV는 되게 넓거든요. 그래서 공개함과 동시에 그저 반응이 바로바로 올것 같아서 내년은 많이 바쁠 것 같다. 그래서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 다시 이제 시작하는 느낌으로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 저희 에디션이 이제 펠리테스타라는 에디션도 있고, 이제 기블리 리벨레 에디션이 이렇게 있는데, 그냥 통상 에디션이라고 하면 뭐 옵션 조금 더 해서 약간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, 저희는 뭐차 보셔서 아시겠지만, 이제 가죽 자체를 뭐 그냥 인조 가죽이 아니라 되게 고급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. 그 가죽을 이제 저희가 가공을 한다는 거는, 이제 보통 핸드백 만드는 업체에서는 되게 이제 막 이렇게 설명도 많이 하고 하는데, 저희 자동차에서 가죽을 이렇게 뭐 펠리테스타 같은 경우에 가죽을 하나씩 전부 다 잘라서 수작업으로 이어가지고 지금 뭐다 하는 거. 물론 이제 기계가 있지만,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시면 되게 오래된 기계입니다. 그러니까 그 오랜 공정을 통해서 만들다 보니, 이제 뭐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, 그 차를 갖고 계셨고 타실 때그 느낌은 다른 일반 차하고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그냥 일반 에디션, 다른 회사에서 얘기한 에디션이랑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하는 게, 직접 보시고 한번 손으로 만져보시고 해보면, 아, 이 만드는 사람이 얼마만큼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주신다면, 그냥 일반 차보다는 특별한 에디션만의 장점을 본인이 직접 알고 타신다면 그만큼 더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일단 도로 위에 지나가면 다 봅니다. 지금조차도 도로 이렇게 지나갔을 때 돌아본다는 거는 아직까지 살아있다. 그래서 이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도 오래된 모델이지만 아직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거는, 마세라티에서 추구하는 헤리티지가 100년이 넘었어요, 지금. 그걸 고스란히 넣어서 그걸 쭉 유지해 오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, 왜냐면 현실 타입을 하게 되면 뭐 헤리티지라는 것도 좀 희석되고 이렇게 되는데, 지금 그걸 끝까지 고수해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, 그 자체가 저는 뭐 마세라티의 어떤 치명적인 매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일하게 자동차 브랜드 로고 중에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. 넵튠 동상의 그 포세이돈 삼지창이라는 거는, 포세이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, 그 신화에서 나온 이 로고는 다른 일반 브랜드하고는 가지고 있는 깊이와 상징성이 비할 바가 못 된다고 생각이 돼서, 이뭐 브랜드 아이덴티만큼은 확실하다. 그래서 지금 뭐 말씀 나온 어떤 신차의 부재나 뭐 이런 것들은 추후 내년이면 다 해소가 될 거니, 이제 뭐더 이상 뭐가 문제가 있겠느냐. 갖고 있는 니즈, 숨은 니즈를 저희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MC20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버전도 슈퍼카 쪽으로 계속 만들어내고, 그게 결국은
우리 아이덴티티와 맞아서 즐길 수 있는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전국에 저희 마세라티 전시장이 있지만 저는 부산 특성을 살려서 어떤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부산 지형에 맞는 또 성향에 맞는 행사 쪽으로 많이 기획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예로 뭐 요트라든지 이런 부분 뭐 다른 쪽도 뭐 서울은 한강이 있고 뭐 그렇다 하지만 그래도 이탈리아 해안의 느낌을 잘 살 수 있는 게 바로 부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손님들도 이런 해안로 따라서 마세라티를 타고 갈 때 그 느낌을 이제 뭐 이태리에서 타는 느낌 뭐 조금 간접 경험도 할 수 있으실 것 같고 아 마세라티를 한 줄로 설명한다 그냥 한마디로 저희 100년이 넘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차 브랜드가 거진 지금 나오는 게 그래 70년 정도가 좀 많다고 보는데 100년을 지금까지 오면서 뭐 변함없이 이렇게 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뭐 손님한테 그 사이에는 수많은 뭐 우여곡절도 있고 많았지만 지금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는 뭐 헤리티지 측면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다른 디자인이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저희 100년 된 회사라고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. 해외여행을 못 가니 진짜 부산 쪽으로 많이 늘어났고요. 그래서 그분들은 다 그냥 이제 SNS 통해서 검색하고 오시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쪽 SNS에서 맛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맛집 투어를 하시면서 이 드라이브 라인 이제 코스를 적절히 정해서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SNS로 알려진 데 말고 부산 시내도 이제 숨은 곳들이 있습니다. 그런 곳들을 뭐 이렇게 알고 오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해운대만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드리면 이기대 같은 코스는 일반인들이 아는 것 같으면서 등산하시는 분만 알아요. 등산하시는 분만. 왜냐면 관광버스가 여러 대 와가지고 다 등산로로 이기대를 많이 가는데 이기대 등산로가 따로 있고요. 도로로 이렇게 따로 가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그쪽에 트램이 곧 생길 예정인데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신다면 해운대 쪽하고 뭐 기장 쪽은 워낙에 아시니까 쭉 일대 코스 저 식사도 하시면서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기대 쪽은 이제 드라이빙과 산책을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저기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많이 아는 것 같으면 잘 모르세요. 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끝을 드라이빙 이기대 쪽으로 가다 보면 그 끝에 이제 오륙도 그 스카이워커가 또 있으니 거기서 한번 바라보시면 또 다른 부산 바다의 정취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 네. 거기는 뭐 모래가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오륙도 이렇게 섬 작은 돌멩이로 된 섬이 있는데 이제 그걸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또 다른 부산의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.